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었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었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불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묻습니다. 주님,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율법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거기에 대한 자답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에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광야는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이 무엇은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거룩으로 사는 것이죠. 거룩을 삶으로 실현시키는 것. 하나님의 법과 정결 규례들까지 삶으로 체화시키는 것을 통해 거룩한 삶이 실현될 때 광야는 결코 삶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 준비를 해나가고 있죠. 레위기에서 배운 거룩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으로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뚫어가는 것. 그렇게 민수기를 가르쳐 거룩의 실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장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본격적인 이제 행군을 위한 각 지파별 이 진영의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진법을 조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군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거룩한 행군을 위한 짜임새 있는 준비를 이뤄나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을 정결하게 하는 이 규정의 실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제목을 보면 부정한 사람의 처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체적으로나 이웃들과의 관계로나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결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간음했다는 의심을 했을 경우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여인의 죄책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는 아, 좀 괴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하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산책하듯이 본문 말씀을 가볍게 읽어나갑니다. 그렇게 한번 전체의 말씀을 훑은 뒤에는 깊이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의 내용, 본문의 구조, 시대적 상황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볍게 읽어나갈 때에는 꽤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남성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여성의 인권은 전혀 배려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아, 내가 좀 오해했구나 싶은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21세기의 사회 눈으로 고대 사회의 풍습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죠. 오히려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이 성경의 율법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했는지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교를 뿌리로 둔 조선시대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하물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이 법전에서 발견 기록들을 보면 여인이 의심을 당할 때에 신선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이런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규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인의 몸에 돌을 묶어서 강에 던져놓고는 만약 무죄라면 살아서 나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이렇게 안타깝게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여성들이 이 부적절한 죄책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일보한 규정이었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물꼬를 트는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상황은 두 가지죠. 여인이 가정을 탈선하여서 진짜 간음을 했을 경우가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내는 무죄한데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이 경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로 보나 둘 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자든지 후자든지 그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의심의 소재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고요. 기억의 소재는 아내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인 것이죠. 그런 후에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그것을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맹세하게 하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오.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임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그래서 자녀는 축복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업, 자녀와 연관되어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이에 제사장은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부정하였으면 이 저주의 물을 마실 때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이에요. 반대로 무정하였으면 저주의 물이 정결한 물이 되어 그 속에 들어가 해를 받지 않고 임신 또한 하게 되리라. 남편의 의심과 아내의 죄책을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선과 악을 재단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간음의 문제예요. 당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실제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출애굽 이전의 삶의 방식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사람의 죄성을 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전쟁을 향하여 나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진영에서 간음과 같은 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회계 의혹이나 미진함 없이 이 부분을 밝히시고 죄가가 있다면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율법은 당시로서는 정말 고대 사회의 그 어떠한 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일보한 법 체계였습니다. 돌을 몸에 묶어두고는 신성한 바다에 뛰어들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그러한 류의 방법들이 표준이었던 시대에서 정결한 물을 마시어 죄의 유물을 가리게 하였던 것은 당시 시대의 약자였던 여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무죄함에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필요도 없었고요. 시시비비를 통해서 더 이상 남편의 오해와 의처증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과 악을 재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함을 판결받았으니 더 이상 남편의 불필요한 오해나 의처증으로부터 구속받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법은요, 살리는 법이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함께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무엇으로 사는가? 광야는 거룩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친 광야를 뚫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삶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이 되어서 숨겨진 부정까지도 다 제거가 되고 미진한 의혹까지도 해결이 되어서 구원의 가정이요 온전함을 갖춘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